옷을 잘 고르는 방법. 이거 세일해요? 아, 최고죠. 아, 샤느님 이렇게 해야 되죠, 요즘은? 눈호강은 할 수 있다. 되게 예쁘네요. 진짜 별로다, 나는 이거. 안젤리나 놀이터에 온 것 같은. 안녕하세요, 핑크님들. 오늘 편집샵에 왔어요.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조금 이해해 주세요. 나 옷을 좀 사막에 골라서. 요거 델보는 이쪽으로 좀 밑에 저거 될까 봐. 안젤리나가 옷 고르는 방법, 어떤 옷을 주로 하고 컬러는 어떻게 하고 어떤 디자인을 위주로 고르나 우리 핑크님들하고 같이 쇼핑을 할 거예요, 오늘. 옷을 좀 많이 입어보려고 가볍게 입고 나왔어요. 그래서 레깅스에다가 그냥 티셔츠. 네. 너무 또 멀멀할 것 같아서 목걸이를 조금 좀 화려함을. 아, 그리고 배뜨멍 편안하게 입고 나왔어요, 오늘. 여기 루비똥도 있네요. 이걸 한꺼번에 보려면 막 샤넬도 갔다가 루비똥도 갔다가 뭐 에르메스도 갔다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, 멀티샵의 장점은 그런 액기스들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죠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스카프가 캐시미어로 너무 예쁘게 나 여기 있어 하고 소리 지르고 있죠. 보시면은 이제 미우미우 탐브라운 또 있고 맥퀸. 이거 되게 귀여운 옷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볼게요. 제가 우리가 요즘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잖아요. 오프라인의 장점은 내가 옷을 직접 만져볼 수 있고 입어볼 수 있다는 게 그 장점이잖아요. 그래서 한번 살짝 걸쳐봐도 되죠? 컬러도 되게 예쁘고 안에 이렇게 포근하게 귀엽게 이렇게 돼 있어요. 요즘 또 캐주얼스럽게 많이 입잖아요. 이런 아이템은 되게 좋은 아이템이다. 그래서 이런 건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은 뭐 코트 안에 입을 수도 있고 요거 하나만 입을 수도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어서, 그리고 밑에 트레이닝 입으면은 청바지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. 되게 예쁘네요, 이 옷이.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 몇 개 입어볼게요. 요즘 엄청나게 팬분님들이 쩔그럭쩔그럭 소리 나면은 엄청 혼나요. 안젤리나가 가라 시끄럽다 막. 제가 이거 뺄게요. 좀 화려한. 안젤리나가 다 좋아하는 브랜드죠. 미우미우. 안젤리나가 절대 안 입는 옷 있죠. 위에 디자인이 센 옷. 옷에 눌린다고 할까? 제가 작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벼우면서 멋을 한껏 다 낼 수 있는 그런 옷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봄에는 이 정도만 입어줘도. 가디건은 입으시고 어떤 핏을 주로 보세요? 가디건은 이제 요 기장. 딱 가릴 수 있는 부분만큼은 다 가려주고 기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미우미우. 요즘 백이 좀 작아진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것도 뭐 막 장갑 끼고 해야 되나요? 눈으로만 봐주세요. 네, 눈으로만 볼게요. 되게 앙증맞은 꼭 복주머니 같이 생긴 샤넬 백이 있어요. 눈으로만 보셨는데 이거 너무 예뻐서 한번 만져보고 싶네요. 한번 해볼게요. 그냥 만져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. 멀티샵에 와서의 재미는 내가 평상시에 안 했던, 안 해봤던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볼 수 있으니까 차키 정도 들어갈까요? 카드 같은 거,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. 이렇게. 구매 의향 있으십니까? 요거는 이제 이제 볼게요. 네. 사실 옷을 잘 입는다는 건 여러 번 입어본다는 거예요. 결국은. 어떤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소화를 잘해. 그런 거는 많이 입어봤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옷을 다룰 줄을 안다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샤넬백, 샤느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, 요즘은. 샤느님. 지금 입어볼 게 너무 많아서 눈이 막 돌아가요. 요거 한번 제가 위에다 걸쳐볼게요. 보통은 맞는 사이즈를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그냥 바로바로 꺼낼 수 있으세요? 보면 아닐까요? 안젤리나이니까요. 나 안젤리나야. 잠깐만. 이런 바지 진짜 예쁘다. 이거 어디 거야?
아, 막스마라. 어, 막스마라예요. 네, 그래서 여기 이제 텀블러. 되게 예쁜 아우터 한번 입어볼게요. 이렇게 예쁘네요. 어, 이게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. 왜냐하면은 주머니가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. 이렇게 된 것도 있고, 근데 사실은 급할 때는 이것도 성가시러울 때가 있거든. 그리고 라인이 굉장히 안젤리나한테 잘 맞는 라인이죠. 죄송하지만 여기 백 좀 한번 꺼내봐 주시면 안 될까요? 델보는 이쪽으로 좀 가 있고, 예, 그래서 이렇게 귀엽네요. 코디 하나만 더 해볼게요.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. 이제 사이즈가 잘 맞고 기장도 안젤리나가 딱 좋아하는 기장이라서 딱 예쁘네요. 네. 이렇게. 나를 맨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할까? 코트를 모르는 노하우나 팁도 있을 것 같은데. 코트요? 네. 코트 같은 경우는 집에 이 코트와 잘 매치할 수 있는 컬러가 뭐가 있느냐.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코트를 골라라. 요즘 이렇게 뭐 청담동 같은 데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거의 다 하프 코트를 입었습니다. 아, 그래서 올해는 하프 코트가 대세다. 그러니까 너무 롱 코트보다는 하프 코트에 눈을 돌리시라는 거. 제가 또 눈독 들여서 빨리빨리 입어볼게요. 요거 좀 입어볼게요. 아, 이거 너무 예쁘다. 갑자기. 이거 머리띠예요? 머리끈이에요? 어, 되게 세련되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입고 루비똥. 제가 지금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죠.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하얀색이기 때문에 하얀색 쪽으로 풀 때는 이렇게 해서 귀엽게. 와, 이건 진짜 가벼운데? 이거 세일해요? 찐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. 마음에 들어요. 간편하고 거북하지가 않은 옷 있죠. 무엇보다 안젤리나가 나이는 없지만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가잖아요. 그러면 무거운 옷이 싫어요. 그러면 막 행동하기도 불편하고 막 이런데 정말 옷이 마음이 쏙 드네요. 정말 예쁘네. 이건 힙하게 예뻐요.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이렇게 예뻐. 슬리퍼 한번 신어봐도 되죠? 아, 나가지고. 네네. 밑에 저거 될까봐.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힙하죠? 너무 차려입게 막 구두 신은 것보다는 이렇게 정말 무심하게 나 뭐도 안 부렸어? 뭐도 안 부렸어? 정말 페피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. 아까 커밍순 이거 머리띠 너무 예쁘다고 했잖아요? 이렇게. 네. 그죠? 네. 응? 맞죠?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곱창으로. 네. 예쁘네요. 이렇게 요거 한번 들어봐도 되죠? 네. 여행 갈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서. 네. 어, 이 스카프 되게 예쁘다. 머리 스카프 엄청 예쁜데? 이거? 하나만 응? 사나요? 이거요? 사고 싶네요. 이 머리에 스카프를 했을 때 되게 여자가 여리여리해 보이는 청초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쁘죠? 네. 와. 어, 샤넬 샤넬. 네, 이렇게. 재킷 가방 편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. 저는 조금 몸이 작기 때문에 너무 큰 백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이거는 되게 멋스럽네요. 들어보니까 발렌시아가. 오종종한 가디건이 주는 오종종이요? 오종종 두꺼운 거 말고 오종종한 가디건이 주는 멋있는데 이런 거 입을 때는 사실 이런 바지 제가 한번 입고 나올게요. 이게 기장이 너무 길어가지고.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저쪽에 그 코트 있죠? 막스 풀어질까봐. 근데 뒤에서 보면 선생님이 몰라요.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. 다른 사람 같죠? 네. 모자는 근데 왜 쓰신 거예요? 아, 전 캐주얼하게 보이려고요.
아 근데 되게 힙하게 예쁜데 모자 쓰니까? 장난꾸러기처럼. 롱코트를 입었을 때는 이렇게 분위기 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그런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이제 키즈 너무 귀엽잖아요. 이런 거 사시면 대물림. 친구가 또 아기를 낳으면 또 거기도 대물림 이렇게 해도 충분히 좋을 그런 어우 이런 거 너무 귀엽네요. 이렇게 발렌시아가 좀 맞을 것 같은데 입으면? 이런 거는 지방시예요. 근데 안에가 가죽이야. 양면 이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꺼내봤어요. 안 짜요. 이게 10A거든요. 맞네요. 요즘 보니까 운동화 매니아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. 나 며칠 전에 깜짝 놀랐잖아. 이렇게까지 운동화가 있더라고요. 운동화를 지나면 여기 아우터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. 우리 때는 남자가 뭐 모냥 내냐 막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옷들도 너무 잘 입으시고 여기도 너무 예쁜 남자 한복 옷 붙이는 거 보시면은 세일 많이 입으시죠. 입생도 있고 발렌시아가 막 백 보니까 액기스만 뽑아서 꼭 필요한 옷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여자 거 있으면 막 딱 사고 싶을 정도로 예쁘네요. 보통 백화점을 가면 정찰제로 팔잖아요. 디올이나 루비똥이나 뭐 이런 샤넬이나 이런 거는 DC가 전혀 안 되거든요. 여기서 그거 된다는 게 그래서 실제로 고객님들이 백화점 가셨다가 환불하시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거든요. 더 싸니까. 그러면 디올 같은 경우 몇 프로 정도 싼 거예요? 최소한 10%에서 17%까지는 많이 싼 거네 그러면. 백화점 얄짤 없어.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옷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쇼핑을 많이 안 하면은 가격 차이도 알 수가 없고 트렌드를 빨리 읽을 수도 없어요. 그래서 많이 보라. 눈이 보배다. 모르면은 막 헤매게 되고 오히려 악수를 두게 되는 거죠. 나한테 필요 없는 옷을 사게 돼. 그럴 때 꼭. 오늘 안젤리나랑 편집샵 투어 한번 해봤어요. 좋으셨다면 태진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모자 하나 사려고. 이거 쓰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. 이거 리얼이야 지금. 이거 하나 사가지고 갈게요. 오늘 애쓰셨습니다. 안녕. 안녕.